하지 마세요. 아, 근데 약간의 그 김기덕 감독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 때문에 그렇죠. 안 좋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있거든요. 예. 어둡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김기덕 감독님을 하면 흔히 떠오르는 선입견들을 몇 가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자, 김기덕은 음침하다. 음침하다. 아,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영화 자체가. 그렇죠. 영화 자체가. 네. 네. 뭔가 영화 전반적인 그 톤 자체가 좀 습하고. 그렇죠. 예. 특히 성 진짜 음침했어. 성 남자 비파고 예. 인정하세요 어느 정도? 예, 영화가 이제 음침하다보다 음습하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얼굴은 그렇게 음침하진 않잖아요. 예, 예, 뭐, 전혀. 굉장히 귀여워. 또 밝고 귀엽고 경건하잖아요. 영화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세계잖아요. 예, 제가 보는 세상이 온도를 표현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마 좀 그렇게 좀 그 건드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건드리려고 하지 않고 나는 세상에 이런 것들, 인간의 악에 대한, 나쁜 것에 대한 것에 대한 본질력에 대한 것을 많이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뜻의 영화를 만드신다고. 또 왜냐하면 즐거운 영화, 행복한 영화, 되게 예쁜 영화들은 전 세계에 다른 많은 감독이 많이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영화를 찍으시겠다라고. 조민수 씨, 예, 조민수 씨, 예. 그 김기덕 감독님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거 있지 않았어요? 처음 만날 때. 저는 되게 불편했죠. 영화. 일단은 저는 워낙 많은 말들이 따라다니는 감독님이셔서 그리고 영화 자체가 제가 그렇게 그닥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김기덕 감독님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궁금은 해요.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분인가. 대본도 안 보고 일단은 이분하고 내가 작업을 할 수 있는 분인가. 진짜 성격이 그러면 어떨까. 그럼 일은 못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첫날 궁금해서 한번 뵙자고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딱 나타났는데 이렇게 해맑은 모습으로 딱 나타나시고 네. 수줍어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찰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부끄러워하시고 이래서 아 이분이 이제 세월을 먹었구나. 그래서 눈빛도 많이 편해지시고 많이 유해지셨구나. 그렇구나라고 느껴서 그 다음에 대본을 보고 결정을 했는데 이 얘기를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하니까요 다 계산돼서 나오셨대요. 오. 네. 아니, 그럼 그때 또 그 수줍은 행동들이 네. 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갔을 때 긍정이 더 크게 느껴지듯이 네. 그렇죠. 이분에 대한 생각은 항상 사람들이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갔는데 조금만 웃어줘도 아주 많은 웃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 씨가 이렇게 나를 참 나쁜 남자네요. 제가 제 모습을 좀 이렇게 말로 하는 건 부족해서 네. 영경 씨도 심심하시니까 제가 웃기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예. 네. 많이 준비하셨어요. 네. 신발이요. 어머, 이게 카메라 비치세요? 예. 예. 물고기가 왜? 가는 거예요. 예? 물고기. 아, 잠깐만, 언제 그러셨어? 딸랑이가 언제 그러셨어? 재주가 많으신 분. 물고기. 물고기한테 물린 거예요. 아야, 아야, 아야 하는 거예요. 물고기 어머! 야, CG 효과까지. 오. 아니, 이거 강식장에서. 언제 그러셨어요? 언제? 좀 전에 분장이 그린 거예요. 제가 이제 굳이 뭐 어떤 사람이다 말하기보다 이렇게 한번 네. 제가 어떤 그 이미지와 제 느낌을 보여주면 준비 많이 제 모습 아닌가요? 아니 저희 제작진이 이제 가서 작가들 사전 작가들이 예, 사전 인터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다들 한결같이 감독님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요. 예. 전 그게 섹시하다는 말로 들려요. 네, 여자 저기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자리에서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귀엽다 귀엽다 그래서 아 귀엽다는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랬더니 이제 섹시하다는 말이라고 그걸 돌려서 한다고.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구나. 이정진 씨는 함께 작업하면서 어땠어요? 솔직히 귀엽죠? 싫어요. 동생 갖고 그래요. 예. 혼내주고 싶은 동생. 혼내주고 혼내주고 싶은 동생. 아, 조민수 씨가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박수를. 뭐 김기덕은 음침하다. 그런 선입견 좀 잘못됐구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시네요. 두 번째 선입견. 김기덕은 선정적이다. 아, 진짜 영화가 너무. 맞아요. 누가 맞아요 그래? 그래요. 선정적이다. 스무 살 때 성인이 되고
알고 처음 본 성인 그 영화가 나쁜 남자였어요. 나도. 헌정적인 게 아니라 그 장면은 굉장히 아픈 장면이죠.